아이고야. 아이, 부살님 오셨습니까? 너무 뭐 기억이 나시는 분이라서 미신 본다고. 우리 뒤에 나 동자 있고 조회수가 1300만 정도 되는 그때 막 얘기해줄 때 붙어다니는 게 있잖아요. 뭐. 수호령. 수호령이 있잖아. 가셨어? 뒤에 계신 수호령은 바뀌었어요. 수근님 뭐 결정해야 될 게 있으세요? 결정해야 될 게 있으세요? 수호령이 바뀔 때는 몸이 안 좋거나 몸이 그까지 딱 따라다니는구나.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. 제가 전남친 때문에 고시원에 살고 있거든요. 6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6천만 원 정도. 6천만 원? 네. 모아놓은 돈으로? 아니요, 캐피탈부터 해가지고 보증금을 뺀 거죠. 빼고 돈 없다고 얘기 안 해봤어? 해봤죠. 근데 가수 죽여버리겠다고, 가수 죽여버리겠다고 제가 차였거든요. 혼인신고를 다른 거에라 했더라고요. 3, 4대면 했거든요. 상간료로 소송할 거고 자기 정신적 위자료를 무서웠던 것 같아요.